네, 안녕하세요. 예, 최민희 의원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금 이 윤석열의 국감 발언 때문에 너무 경악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네. 이 발언은 철저하게 계산된 것이고 의도가 그렇구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죠? 네, 그렇게 봅니다. 저는. 네. 그리고 준비도 많이 해왔고 네. 네 개의 발언들이 동문서답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것이 다 일단 사퇴를 할 생각은 없고 예. 사퇴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그렇다면 사퇴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날 쫓아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대통령이 그렇게... 날 쫓아내면 내가 나가줄게. 네, 그런 얘기고. 예. 뭐 대통령께서는 뭐 그럴 일이 없다. 청와대 반응이 예. 뭐 그 윤석열 총장이 중간에 여당이 사퇴하라고 할 때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임기를 사퇴하지 말고 뭐 잘 역할을 해달라는 메시지가 왔다. 예. 이렇게 얘기한 데 대해서 청와대가 즉시 반응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그 메신저를 찾을 일도 없고 예. 입장을 밝힐 일도 없다. 이렇게. 아, 그거는 혼자의 뇌피셜이다 이런 얘기 의미도 담고 있군요.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예. 청와대가 입장 낼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적절한 메신저가 누군지 예. 그건 윤 총장이 밝혀야죠. 당연하죠. 그러면 예.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예. 우리가 판단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마치 언론들이 소신 발언이다, 작심 발언이다 이렇게 빨아주듯이 행동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거야 뭐 언론들이야. 검언 유착.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러 개로 분할되어서 나라가 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예. 한쪽에는 민주정부와 깨시민들, 예. 깨어있는 시민들이 국가를 이제 중심을 잡고 있고, 예예. 다른 한쪽 기득권 쪽에서는 검언, 기득권 정치 세력 유착, 예. 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예. 그러니까 뭐, 윤석열 그 검찰총장의 국감 답변에 대해서 예. 언론이 어떻게 보도할지는 예. 뭐 그건 안 봐도 비디오였고, 예. 한치도 그 예측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윤석열이 저렇게 세게 나간 이유는 언론 플레이를 위한 건가요? 아, 일단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믿는 구석이 있었다 처음에. 네, 예. 언론뿐만이 아니라 네. 뭐 늘 든든하게 그 윤석열 편 들어주는 네. 뭐 수구 보수 언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어제 보니까 야당 의원들은 그냥 윤석열 도움이더구만요. 그 정도가 아니라 찬양을 하더라고요 아주. 예, 예, 그러니까 그 예. 도우미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는 야당 의원들이 있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배경으로 자기 스스로의 몸값을 한껏 올리는 아하. 그런 국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몸값을 올린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네, 왜 올리는 거예요 몸값을? 그건 이후를 생각하는 거죠. 이후. 그러니까 네. 검찰총장에서 내려온 이후를 생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머리가 좋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여러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거죠. 예. 1. 예.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쫓겨나서 예. 검찰의 정의를 실현하는 기수로 대권에 예. 가는 거. 이건 어허. 이미 대호 프로젝트 있지 않았습니까? 대호 프로젝트. 그러니까 지금 아주경제도 지금 네. 국감을 정리하면서 윤석열이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하겠다. 그래서 정계 진출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대서특필했어요. 그리고 어제 저희 네. 김성수 TV에서도 대호 프로젝트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또 밝혔는데 이 대호 프로젝트는 결국은 대통령에 도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는 네. 지금 나온 게 아니고요. 예, 예. 이미 그 수구 보수 언론의 자매지에서 예. 대호 프로젝트 이미 기사가 나왔었고요. 그렇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기사 예. 나온 지. 예. 그리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은 여의도 국회의원 300명이 뇌피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예. 검찰총장이라고 뇌피셜 돌리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윤석열 총장의 뇌피셜을 악용하는 예. 무리들이 있고 예. 그 악용하는 무리들을 윤석열 총장이 또 활용한다는 거죠. 아하. 예. 그러니까 그들을 적절히 활용하는지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적절히 잘 활용되는지를 또 시험도 할 겸 또 그들을 활용해서 자신의 몸값도 올릴 겸 국감에서 네. 이벤트를 벌인 거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네. 그 법적 정의, 검찰의 정의를 실현하다가 쫓겨나는 정의로운 이미지로 대우 프로젝트로 가는 것. 음흠. 두 번째는 예. 이러한 탄압 속에서 자기 그 뇌피셜 탄압 속에서 예. 임기를 마칩니다. 예, 임기를 마치는 거예요. 예, 임기를 마치고 그때 또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정치 상황에 따라 또 어떻게 할지 움직여보는 것. 아하. 그게 이제 내년 7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가능성, 다 두고, 네. 있는데, 지금 그 장모와 처의 수사가 잘 진행된다면,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내일. 내일이 그분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사실은 모르는데, 본인은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사실 윤석열 총장이 가장 베스트로 보고 있는 것은 사실상 7월까지 최대한 장모나 처수사를 막는 검찰총장의 네. 자리를 지키다가 7월에 장렬하게 그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퇴임하면서 그다음부터 네. 장모와 처수사를 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다라고 몰아가면서 자기가 정치 활동을 하는 것 이걸 가장 크게 꿈꾸고 있는 거겠죠? 아, 그런데 그 사이에 4월 네. 재보선 변수가 있습니다. 아, 4월 재보선 변수. 저는 4월 재보선을 전후해서 예. 또다시 제2의 유시민 조작 사건 그게 나올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 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4월 재보선의 결과에 따라 예. 윤석열 총장의 미래 거취도 결정되기 때문에 예예. 어떤 일이 그 일어날지 모르겠다. 그래서 아하. 지금 추미애 장관이 검찰을 바로 세우는 것, 그러니까 예. 검찰이 정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 예. 예, 그리고 수사를 개별 검사가 독립적으로 하게 하려는 예. 이 검찰개혁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 흔히 검찰 독립을 예. 검찰 조직의 독립으로 생각하는데 예. 검찰 독립의 핵심은 예. 수사팀의 수사 독립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수사팀의 수사 독립을 최대한 보장하는 법무부 장관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그 윤석열의 그림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다면 이 맥을 끌어놓는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추미애 장관께서 전격적으로 실시하는 법무부 전체 감찰 이게 네. 맥을 끌어놓는 그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그 맥을 끊겠다는 의도로 하지는 않을 거고 아하, 예. 워낙 원칙대로 처리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 문제가 있으니까 감찰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서 감찰한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그 윤석열 총장이 보면 예.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은 예. 그 답변을 안 해요. 예를 들면 방상훈 만났냐. 예. 답변 안 해요.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예, 그리고 완전히 이중잣대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내의 재산 물어보니 그게 예. 아내 재산이지 내 거냐. 그렇죠. 아니 그러면 조국 장관 내외를 경제 공동체 이 공동체라며. 그러니까요. 그 몰아붙였던 건 뭡니까? 그러니까요. 본인에 대해서는 그렇고 조국 전 장관은 이게 대한민국 부부가 조국 전 장관 내 부부 유형과 윤석열 총장의 부부 유형으로 나뉩니까? 그래서 윤석열 총장 류는 예. 이 공동체 경제 공동체가 아니고 예.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부부만 이 공동체입니까? 그래서 그걸 조국 장관에게 재산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중잣대로 말도 안 되게 빠져나가면서 예. 세상에 국감장에서 아내 자랑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전 못 봤습니다. 저도 처음 봤어요. 예, 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순회본가 봐요, 진짜. 예, 예 그렇죠. 그런 이제 이상한 행태들을 벌이고 있고, 그리고 예. 특히 처와 처가 얘기만 나오면 발끈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행태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그 검찰에 관련 수사를 맡기는 것이 부당하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JTBC 보도로 곡성 오빠. 네, 예, 곡성 오빠. 정말 제가 그런 그 나훈아 씨한테 이 노래 부르라고 하고 싶더라고요. 아니, 곡성 오빠. 곡성 오빠, 윤석열이 왜 저래. 곡성 오빠, 조선일보가 왜 저래. 이런 예. 노래를 부르라고 하고 싶어요.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검찰이 왔었다는 증언이 나왔잖아요. 취재 그렇죠. 과정에서.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남부지검장 두 명이 검사들이 룸사롱에 같이 참석했었다라는 걸 몰랐다는 것은 예.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예.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법무부 검찰 합동 감찰해라 이런 예. 지시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는 거고 예. 물론 그 결과가 만약에 검사들 세 명이 참석했었다 라는 것을 남부지검장 둘도 알고 윤석열 총장도 알았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예. 그건 정말 이건 검찰이 검찰 창립 이후 최대 망신 그렇죠. 네,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건 예. 감찰 결과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말씀하신 거 보니까 진짜 지금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일들이 또 꿈틀꿈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면 승부를 던진 윤석열과 그리고 또 그의 그 민낯을 제대로 드러내야만 하는 그런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그 어떤 그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네, 근데 예 그 윤석열 총장이 정면 대결하면 좋겠어요. 이게 뭐가 정면 대결입니까? 예. 아 이건 정면 대결도 아니다.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 순전 제 의견입니다. 예. 이분은 지금 그 두 가지 모순된 그 목적을 달성해야 돼요. 예. 첫째는 예. 아내와 장모를 보호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총장 자리가 필요하겠죠. 예. 예. 그리고 다른 하나는 멋있는 검사여야 돼요. 그렇죠. 검찰주의자로서. 예. 예. 그래서 검찰주의자로서 막 법무부 장관한테도 대들고. 예. 근데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형태가 되는 걸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흥분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고 처와 장모 얘기가 나오면 그건 또 다시 이상하게 흥분하고 팔이 안으로 예. 굽어서. 예. 근데 이 두 개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멋있는 검사가 되려면 아내와 장모는 사실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모순 속에서 저는 비겁한 행태를 보였다고 생각해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정면 예. 돌파했다는 표현이 맞지 않다. 아, 정면 돌파가 아니다. 충전이 제 의견입니다. 예. 자, 그러면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들은 우리 최민희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윤석열 총장과 그 측근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한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거는 이제 과연 법무부나 검찰 조직 내에 예. 수사에만 전념하는 검사들이 얼마나 있냐. 아. 그리고 JTBC가 예. 곡성 오빠 주변을 얼마나 더 뒤지냐. 아. 그래서 과연 JTBC가 태블릿 PC와 같은 그래서 탄핵을 이끌었던 결정적인 취재를 하겠냐. 등등 여러 변수에 의해서 좌우되고 예.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죠. 아. 검찰 조직이 얼마나 무서운 조직입니까? 없는 그렇죠. 걸 만드는 조직이고 이번에 여실히 보여줬죠 또. 네, 있는 것도 없애는 조직이라는 걸 딱 증명한 거거든요. 예, 이번 예. 국감이 사실은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예. 우려되는 가장 우려되는 건 4월 재보선 이전에 예. 유시민 죽이기 검언 유착 의혹에서 보여준 행태 한명숙 전 총리를 올감했던 그 공작적 수사 행태 예. 뭔가 터질 수도 있겠다. 예. 예, 이 부분은 늘 워닝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추미애 장관이 워낙 야무지게 예. 정말 공격 엄청 받고 있고 민주당 내 일부 그 영원히 그 취재원 있잖아요. 예. 일부 뭐 수도권 의원, 예, 예, 일부 예. 중진 의원 예. 들어 비판도 받고 있지만 예. 연말까지 얼마나 야무지게 잘 정리하느냐 이런 것이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가 확실할 것 같고 예. 그에 대한 국민적 지지 이런 것이 있으면 이제 검찰 개혁이 실질적으로 예. 예, 마무리되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26일 날 그래서 공수처 관련 법안 그냥 바로 통과시키고
제대로 우리의 정치 일정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선 조건이 좋아졌습니다. 그럼요. 예, 국힘당에서 예. 수정안을 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국힘이 왜 냈을까? 저러면 이제 논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맞아요. 그래서 논의해서 예. 뭐 어차피 이쪽도 개정하자고 이쪽도 개정하자고 하면 예. 그냥 뭐 둘 갖고 그냥 논의해서 통과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갖고 다수가 다수결로 올려놓고 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잖아요. 오늘 네, 이렇게 고맙습니다. 갑작스럽게 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최민혜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아 역시 시원시원하신 우리 최민희 의원님 정말 알짜들을 잘 짚어주시고 이 사안들을 갖다가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게끔 정리를 잘해준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안은 윤석열이 벌인 이벤트였다. 윤석열이 잡고 싶은 건 두 마리 토끼다. 하나는 자기 가족들을 지키고 마누라와 장모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사후 그러니까 퇴임 이후에 커다란 그림들을 다양하게 그려보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지금 이런 도발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도발에 대해서 그가 그리고 있는 그림대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맥을 짚어줄 필요들이 있다.